조원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대표가 생성형 AI 등장으로 스마트폰 이후 처음으로 기술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본사에서 연 업무 동향지표 2024 발표회에서입니다.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업무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담은 세 가지 주요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. AI 시대를 맞아 일자리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4명 중 3명은 이미 직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 리더 70%는 AI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가 AI가 직장에서 현실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조 대표는 이제는 AI에 대한 기대치가 가치로 증명되느냐를 말할 시기라며 실질적 가치는 결국 업무 생산성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AI가 적합한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리더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AI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